무록잠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수로 안쪽에는 어김없이 수상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삶의 풍경들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수상가옥의 좀 안쪽 편이에요. 여기 앞에 옥잠이 막 우거진 뭐 물 그 숲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안쪽까지 지금 계속 들어가는 중이에요. 마을 한쪽에서 배를 타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뭔가 궁금해지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과연 대나무통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함께 동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상마을을 빠져나와서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한참을 달려갑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눈앞에 온통 초록으로 물든 아름다운 물의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연꽃, 갈대, 무록잠 등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워낙 울창한 숲이라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옥잠과 이 그 물속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 사이를 거쳐가지고 거의 미로같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 그 여기 어민들 빼고는 길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뭐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터에 시동을 걸 수가 없나 봐요. 결국 배에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사방이 초록밭이라서 방향은 구분이 안 되고 미로가 따로 없습니다. 대체 대나무 통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부가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어였습니다. 수생식물 군락지에는 곤충이나 어린 물고기 같은 장어의 먹이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수풀에 장어를 잡을 특별한 어구를 설치해놨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나무통입니다. 아, 여기서 후루룩 거리네요. 후루룩. 얘가 기니까 후루룩. 들리세요? 아, 여기서 후루룩 거리는구나. 이제 통안을 확인해 볼 차례. 덫에서 빠져나온 장어는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장어가 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살갗도 미끈미끈해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데요. 아, 이걸로 잡아요? 이럴 때는 나뭇잎으로 잡는 게 요령입니다. 아, 힘이 엄청 세네. 얘 뱀 같아요, 뱀. 아니 그나저나 장어가 어떻게 대나무 통 속에 들어가게 됐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렇게 빼고. 통 안에 작은 통발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부가 직접 뱃살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뱀장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못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고무줄하고 묶어놓으셔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뱀장어가 이걸 열고 들어간대요. 이렇게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대나무 통 안에 뱀장어가 갇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이제 미끼 한 스푼 이렇게. 장어를 잡고 나면 빈 대나무 통에 지렁이 미끼를 채운 후에 다시 통발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나무 통을 수풀 사이에 꽂아 넣고 장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엄청 큰데? 이 묵직한데? 아직 타워 못 봤네. 어, 묵직해. 뭐 두 마리 아니면 큰 거예요, 얘는. 오. 아, 여기구나. 또 다른 대나무 통을 확인해 보는데요. 와! 예상대로 장어의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몸부림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와. 그야말로 월척이 잡혔습니다. 저도 한번 만져봤는데요. 장어의 강인한 힘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 구렁이만 하네요. 벌써 먹지 그게 먼저 가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능해. 벌써 먹어. 그럼 그냥 뭐 가야 들어가. 임성 면 동. 그 면은 왜 저걸 땀 방에 가야 들어가는데 왜 랑 지금 방 위에 좀 들어오시는 거. 그 가야 들어가지 이제 잡아 먹는 거 이거 이제 가야 들어가 잡아 먹는 거. 우기가 되면 장어가 제철을 맞는답니다. 일반 생선보다 가격이 10배 정도나 비싼 아주 귀한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비가 잦고 물이 불어나는 우기. 어부에게는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는 고마운 계절이죠. 조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장어 어부 콤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선상 가옥에 콤 씨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일곱 식구가 산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방망이로 장어를 기절시키는 콤 씨. 그리고 이렇게 손질을 해야 육질이 쫄깃해진답니다. 양이 많네요. 장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보신용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근데 이 장어 여기 똔내삽 호수에서 잡아서 또 이 호수 물에다가 또 이, 물에서 이렇게 또 다 손질을 하시고. 야, 이 똔내삽 이 호수의 물이 많은 것들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네요. 톤내삽에서도 장어는 보양식으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손질하고 아내가 요리하는 오늘의 메뉴는 장어 볶음입니다. 게다가 장어탕까지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톤내삽 호수에 비가 내립니다. 요즘 같은 우기에는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이죠. 비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기 덕분에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기가 내어준 톤내삽의 한 끼.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살이 진짜 연해요. 살 진짜 연하고 다른 생선하고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 육질이 거의 진짜 뭐 그 쫄깃함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그냥 입에 닿으니까 거의 뭐 녹는 듯한 느낌인데요. 뭐 가냐나. 고단했지만 보람있고 따뜻했던 물 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또다시 물 위에서 시작되는 톤내삽의 하루. 우기철이 되면 호수에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작은 보트에 매달려서 선상 가옥이 이동을 하는데요. 집이 통째로 이사를 하는 중입니다. 우기와 건기의 수심 차이가 10m 이상 나는 탓에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수시로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한답니다. 마침 이사를 준비 중인 한 가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있어. 얼마 만에 또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6 칸, 반, 반, 털, 만, 해, 빈. 아니, 부터, 고, 나이, 니. 안녕하세요. 라이 아주머니가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니, 부터, 고, 고마워. 밑에 우유. 부터, 밑에 우유. 방 두 칸짜리 단촐한 살림이었는데요. 여덟 식구가 사는 집과 옆에 사는 큰딸의 집까지 두 집이 이사를 갑니다.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보트에 밧줄을 묶고 집 전체를 끌고 가면 끝인데요. 물 위에 떠 있는 선상 가옥이라 집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한 집에 그냥 통째로 이동을 하네. 두 채네 두 채. 볼수록 신기합니다. 우리처럼 이삿짐을 싸고 옮기고 정리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이사 방법이네요. 계절 따라 물길 따라 떠돌아야 하는 것이 물 위의 인생입니다. 다행히 호수에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살만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나마 뭍에서 가깝고 비바람을 막아줄 숲과 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남짓 이동한 끝에 라이 아주머니네도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아냈습니다. 집 뒤편에 숲이 있으니 이만하면 명당이네요. 새 집터에 말뚝을 박고 집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나면 이사는 얼추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부터는 여기가 아이들의 수영장이고 놀이터이자 새로운 집입니다. 평생 물 위를 떠도는 삶이지만 기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6개월 뒤 또다시 떠나야 할 운명이더라도 충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 톤레삽의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